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라는 곡이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축제 공연 제목, 아니 축제 제목이 그 청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을 선곡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그래서 저희 지금 옷 드레스 코드도 청으로 맞췄는데 보이시나요? 아. 네. 청춘이라는 컨셉에 잡아먹힌 에밀레입니다. 500원. 이걸로 한번 보고 싶다. 네,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유다빈 밴드의 레터라는 곡입니다.
그냥 편안해 보이는데. 그럼 네? 들려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재밌어 보이는데? 그런 뒷박스고 하는 너무 많아.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유다빈 밴드의 레터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저희 기타 솔로 어땠나요? 네, 너무 멋있는 기타 솔로여가지고 저희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잔나비의 Sheer Eyes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부분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네, 저희 베이스 튜닝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줌 여거죠. 그럼 See Your Eyes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구나 이구나. 이거 줌 이거 아. 잔나비의 She Rise였고요. 저희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쉬운데요. 마지막 곡은 근데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할 거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대 9마리거든요. 3대 9마리거든요. 3대 9마리거든요. 여기는 있는데 5할 때는 하나 하고 아 맞아요. 얘네들끼리 무대 하는 곡을 여기 맥박은 여기도 밴드예요. 네. 왜 뭐하라고? 건대 군다고 라이트. 저희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내래 1시 3분이라는 노래입니다. 내일이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노래로 유명한데 저희가 준비한 1시 3분이라는 곡도 그 기억을 걷는 시간 못지않게 저는 명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 들어보시고 노래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1시 3분 들려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아는 거야?
연류? 감사합니다.